간에게 붙이는 게 4명 있는데요. 침묵에, 탈방, 및. 우리 보면서 진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보상길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넘어서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 간이 어떤 파괴가 되고, 또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에 가면, 우리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짜잔. 잘하셨어요. 예, 예. 오늘은 그 유명하고도 유명하신 박민수 원장님 모시고요. 예, 아주 중요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는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가정학과 전문이고요. 어학 박사인 박민수 박사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같이 약사님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야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채널에 또 찾아와서 예습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영상들이 막 200만 뷰가 넘는 게 막 예. 수두룩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제 채널 먼저 봐주세요. 오늘은요, 예. 간 수치. 우리 간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 이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이 예. 일시적이건, 이 좀 지속되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좋은 말씀 좀. 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간에게 이제 붙이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침묵의 팔방미인. 팔방미인이면 또 침묵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막 자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진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침묵한다는 것은 굉장히 묵묵히 일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상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에 넘어서 망가지기 시작했을 땐 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하잖아요. 간이 어떤 파괴가 되고 간이 어느 정도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간이 하는 일을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가장 네. 중요한 게 해독. 네. 그 혈액을 정화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이렇게 정화하고 해독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또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창고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글리코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포장을 먹으면 그걸 글리코겐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영상 찍고 이야기할 때 또 네.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창고를 하고, 그리고 지방도 흡수하는 역할. 네. 아우, 하는 일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네. 거죠. 결국에는 이게 참고 참다가 네. 못 참는 사태가 맞아요. 나타나는 게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원장님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어떤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을 조언을 해주시는지, 빨리 꿀팁 좀 방출해 주세요. 꿀팁을 알기 전에, 네. 이제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급해. 많이 이렇게 또 네. 궁금해 하시는 게, 간 수치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간 수치가 뭔가요? 이 간세포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게 간 수치고, OT, PT. GTP입니다. 간에 부담이 오게 되면 네. 간이 스스로 깨어지거든요. 네. 그 간이 깨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염. 그리고 깨어지는 세포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많아지고, 근데 그 간염이 된 세포들은 재생이 되거든요. 네. 재생이 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딱딱해지는 것을 간경화. 그리고 간경화 세포는 이제 간이 딱딱해지고 변성이 된 거죠. 네. 그 변성이 된 세포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못하고 돌연변이가 되면 그게 바로 간암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원인이 뭐냐. 간이 파괴될 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술이 되게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알코올성 지방간. 최근에 많아지는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고탄수화물 시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은 거. 그 비만이죠. 네. 사실 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슐린 호르몬. 네. 인슐린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지방 저장 호르몬. 그렇죠. 인슐린 호르몬 자체는 우리가 포도당을 먹었을 때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뭐 밥방면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되잖아요. 네. 분해된 포도당을 이렇게 잡아 끌고 세포 와서 속으로. 세포 속으로 넣어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넣는 창고가 세 개가 대표적이 있습니다. 1번 창고가 근육. 그다음에 간. 간에 이제 가장 쉽게 넣죠. 세 번째가 네.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세포. 특히 여기. 예. 네. 근데 지방세포는 300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민재원 약사님 채널의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방세포가 어느 정도 이상 계속 늘어나다 보면 지방세포에서는 뭐를 만들어내죠? 염증 인자를 뿜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인슐린이 더 이상 지방세포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간으로 가거나 근육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간이나 근육으로 가게 되면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육에 지방화가 되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100세 시대에 가장 네.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근감소증이 일어나는 거고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방간이 되는 거죠. 염증, 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 됐기 때문에 간에서도 더 이상 못 받겠다 하면서 인슐린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간, 근육, 지방세포에서 다 이렇게 당을 못 받겠다고 이제 거부해서 인슐린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증상. 그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성. 당뇨의 시발이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돌아다니는 이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혈액 속에 돌아다니죠.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당은 굉장히 염증이 강한 당입니다. 네. 그래서 혈관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망막증이라든지 콩팥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탄수화물 식이 그게 간에 가장 해로운 건데 고탄수화물 식이 중에서도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지수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리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인슐린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뭐냐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거는 약사님이 한번 친절하게 저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공탄 예를 들면 달걀 이거 음식이죠. 우리가 딱 뭐라고 지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시지는 너 돼지야 닭이야 오리야 I don't know. 아, 이거는 음식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튀긴 거는 드시지 않고 다 아시잖아요. 밀가루 이런 거 특히 정제된 거. 그쵸. 또 이제 그 혹시 스포츠카 중에 911 아세요? 걔는요 고급 휘발유를 먹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퍼진대요. 유레카. 아니 내 몸도 소중한데 그냥 아무 것 따위에 넣어버리면 나도 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소중하니까 그쵸. 나도 고급 휘발유 정도는 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고탄수화물, 가공된 탄수화물 많이 줄여주세요. 예. 간 수치가 높으면 예.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어떤 에너지들이 지방으로 대사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증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좀 올라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인슐린이 마음 놓고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간인데 간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혈당의 어떤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뇨라든지 혈당의 거내뛰기 현상.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면 굉장히 갑자기 피곤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허기가 너무 심해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에너지의 향상성의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근육이 빨리 빠집니다. 단백질의 합성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간을 케어하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간을 좋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육을 늘리게 우리 약사님이 제일 잘하는 네. 근력운동 네, 오늘 운동했습니다. 예, 운동 짱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간에서는 또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소화효소가 나오거든요. 담즙이라든지 아밀라제 리파제 같은 소화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소화불량이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또 혈액정화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염증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피부죠. 얼굴에 갑자기 뽀록지가 많이 생긴다든지 여드름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 그냥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노래지고 이렇게 검은 빛으로 변한다. 그런 문제들이 바로 간이 안 좋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지방산이 대사가 안 되면서 살이 찌기 쉽고 근육이 줄어들고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면서 얼굴의 노화라든지 네. 전신적인 노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의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 게 간이 안 좋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이런 증상들이 조금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간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간 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일단 간이 싫어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피해줘야 되겠죠. 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첫 번째, 야식을 피해야 됩니다. 간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네. 밤에 9시 넘어서 음식을 먹으면 그거를 고스란히 간에서 소화시키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간이 쉴 틈이 없죠. 두 번째, 간에 부담을 들어줘야 되는데 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허리둘레 비만, 내장 비만이 생기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간이 또 다 받아 안아야 됩니다. 지방세포가 적정이 있으면 간은 이제 지방세포에게 의지해서 영양소를 거기다 저장하도록 맡기고
필요할 때 또 꺼낼 수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비알코성 지방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되죠. 또 간이 싫어하는 게 있죠. 네, 세 번째인가요? 예, 술.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술. 어떤 분들이 있냐면 술 먹고 아 간이 걱정되니까 거기다 또 어떻게 해요? 영양제 막 먹고 또 약 먹고 네. 술, 약, 영양제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간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술이나 약이나 영양제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하지 네.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영양제 많이 드시고 또 간 수치 올라가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슐린이 잘 작동해야지 간이 쉴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 우리 약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과 멀어진 음식들, 네. 하얀색, 그리고 너무 가공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들은 또 염증성 어떤 독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장내축 아시죠? 네. 장하고 뇌는 연결되어 있는데 장하고 간이 또 연결됐어요. 장간축. 네. 그래서 장의 나쁜 행위. 그 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간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 중에 운동 부족이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을 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일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운동을 부족하게 되면 또 뭐가 부족해집니까? 근육이 부족해지는데 근육이 부족해지면 그 부담이 또 간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근감소증인 경우에는 또 간이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잘 네. 지키면 이 간 네. 수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간을 좀 보호하는 음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첫 번째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니까 껍질째 먹는 채소와 과일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간세포 재생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나 무나 브로콜리처럼 셀포라판이라는 네. 글루타치온의 전구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조금 많이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그렇죠.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네. 간세포를 또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런 음식들을 이제 섭취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적색류를 이렇게 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적색류 자체는 또 동물성 단백질이 또 가진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호르몬을 만드는 우리 아미노산 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 200에서 300g 정도의 아미노산 풀이 충분히 매일 제공이 되어야지 효소, 네. 호르몬, 항체,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적색육도 필요한 경우에는 섭취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적색육을 조금 이렇게 가진 지방을 산화시켜 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먹어서 그쪽 조금 컴펜세이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간에 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뭐 식품으로나 네. 아니면 영양제로도 좀 섭취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장이 깨끗해야지 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줘야지 간으로 가는 독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신경 써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간 수치 좋으시죠? 간 수치가 40까지가 정상으로 알고 계신데 네. 될 수 있으면 30 이하로 30 이하로? 저는 이제 30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30 이하로 유지를 하고요. 저도 20몇이에요.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40 가까이 가고 있으면 그때부터 아 간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간 수치를 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40을 넘어가고 있거나 그 40 경계선으로 가고 있으면 간이 나에게 뭔가 살려달라는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캐치하시고 간을 돌보는 구조활동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편은요, 네. 당뇨랑 좀 신장 관련해서 네. 네, 우리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